인프린트는 피부에 타투 형식으로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션 아이템에 조금 더 본인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들을 즉흥적으로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많은 고객들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대량의 도안들을 효과적으로 단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사람 디자이너가 사실 일일이 디자인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디지털 드로잉을 진행했었을 때는 스케치도 해야 되고 채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거치려면은 굉장한 소요 시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8,900개 정도의 이미지들을 확보하는데 거의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었고요. 수천만 원씩 이제 요구하는 아티스트 분들도 계시고 어딘가에서 구해온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이슈 없이 저희가 이제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개발되어 있던 이미지 생성형 AI 모델을 접하게 됐습니다. 일단 엑사원 프로그램을 열면 이제 프롬프터를 작성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요. 주제에 맞게 프롬프터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원하는 도안은 네 가지가 나오면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도안을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2차 리터칭 과정을 거치면 이제 최종 도안이 완성이 됩니다. 일단 이미지 생성에 걸리는 시간은 그냥 수초 안에 생성이 되고요. 한 달에 저희가 뭐 수백 개에서 뭐 많게는 천 개까지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렌드 도안들을 작가분들께 의뢰하기 위해서는 뭐 6개월, 8개월 전부터 선행을 해야 되지만 엑사원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좀 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타투 도안은 되게 한정적인데 엑사원이 이제 제안해주는 도안의 범위가 많이 넓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엑사원이라는 모델은 3.5억 장의 이미지를 구입을 해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대량으로 저작권 이슈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사업을 좀 더 추진력 있게 진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인프린트 앱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도안의 개수가 한 12,000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엑사원으로 추가로 생성해 놓은 도안들이 7,000 개가 더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걸 찾았을 때 저희가 제공하는 이미지의 수가 많지 않다면 없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고객분들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저는 강아지가 좋아요, 고양이가 좋아요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그 이미지의 옵션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도안으로 좀 이미지들을 골라가면서 쓸 수 있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CES에 선보였었는데요. 방문해 주셨던 이제 뭐 기자분들도 그리고 일반 방문객분들도 AI로 이렇게 정교하고 예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많이 하셨습니다. 엑사원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돌아간다면 사실 조금 굉장히 막막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 팀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미지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계속 여전히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요. 더 다양한 개성을 가진 고객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양한 도안들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 이제 과제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시즌이나 트렌드나 뭔가 테마에 부응하는 이미지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도 엑사원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